하나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말이죠. UV 필터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안에서 알아서 차단을 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가지 제품을 각 한 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에는 미세먼지 그리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집안에 가전제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겨울철에는 가습기와 공기청정기가 필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왜 이 두 제품을 이제껏 따로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을까요? 하나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말이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국내 전동공구 브랜드인 ES산업에서 새롭게 생활가전 브랜드로 런칭한 위고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올인원 펜타워 청정 가습기라는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가습기와 공기청정기가 하나로 합쳐진 모델인데요. 모델은 FNAH라는 모델로 나왔고요. 지금 옆에 있는 모델은 흰색 모델의 WH 모델이고요. 그리고 그레이 모델도 나왔는데 그레이 모델의 모델 넘버는 WG로 나왔습니다. 가습 기능과 공기청정 기능을 동시에 탑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슬림하게 나왔습니다. 가로 세로가 25cm고요. 높이는 81cm입니다. 타워형 쉐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보다 더 슬림한 모습인데요. 위쪽에 커버를 여시고 물을 보충하면 되는 방식이고 1.2L 대용량 수조로 한 번의 물 보충만으로도 오랜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습량을 1단부터 3단까지 조절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AI 모드로 사용 시 주변 환경의 가습량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가습량을 조절해가면서도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는 공기청정기 그리고 지금 위쪽에는 가습기가 하나로 지금 이루어진 모델인데요. 가습기 사용 방법 먼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번에 나온 이 위고의 펜타워 올인원 청정 가습기의 경우 지금 인위적으로 습도를 올려주는 방식이 아닌 자연적으로 습도를 올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습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이 제품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수분 입자가 분당 400mm 분무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겨울철 건조한 실내 습도를 최적의 습도로 빠르게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넓은 공간을 눅눅함 없이 습도의 퍼센테이지를 40에서 50%까지 유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이 물통의 위치나 물통을 씻어낼 때 빼고 넣기가 편한가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위에 지금 수조통이 달려있고 이것만 분리하시면 요통 자체가 수조통이기 때문에 세척하거나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위치가 위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조통의 사이즈가 1.2L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장착을 해놓고 AI 모드, 자동 모드로 놓고 사용을 했을 때 취침할 때 틀기를 시작해서 아침까지 촉촉한 습도로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양을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올겨울에 지금 이 사무실에 사용하기 위한 가습기를 알아봤었을 때 처음에 뭣도 모르고 500ml의 수조통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샀었는데 그런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물을 채워주기 바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1.2L의 AI 모드 실내의 습도가 촉촉한 정도라면 나가는 양을 적게 해주고 그리고 다시 또 조금 건조해졌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은 또 조금 더 많이 분사를 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습도를 올리는데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빨간색 LED로 경고등을 띄워줌으로써 물을 조금 더 보충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1.2L를 가득 채웠을 때 1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12시간의 연속 사용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3단 모드에서는 4시간의 사용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기청정기인데요. 공기청정기의 경우 이렇게 H13등급의 헤파 필터가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 자체에서 UV 필터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안에서 알아서 차단을 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의 습도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바람이 나가는 양 1단계란 뜻이고요. 위쪽에는 지금 공기의 질이 어떤지를 나타내주는 표시입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2단
자, 9단계까지로 이 바람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품에 이렇게 리모컨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습기 위치가 멀더라도 리모컨으로 지금 모든 걸 조작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누르시면 좌우 회전도 가능하고요. 자, 우측으로 다시 또 좌측으로. 그리고 타이머 설정도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시계 버튼을 누를 경우에 1시간 후에 저절로 꺼지게,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까지. 요거는 타이머를 다시 끄는 모드고요. 요렇게 타이머도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기둥 부분인데요. 요 기둥의 경우 상하 15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였습니다. 지금 뒤쪽으로도 넘어가지만 다시 앞쪽으로도 이렇게 15도 가량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쪽에서 바람이 나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소음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지금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위고라는 어플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어플을 연결하게 되면 전원을 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지금 나타납니다. 실내 습도가 34%, 대기질이 56%,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고요. 여기서 가습 조절도 3단계 위에 켜졌습니다. 지금 가습기. 이게 지금 와이파이랑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집에 미리 들어오기 전에 가습기를 켜고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크고 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면 모드, 맑은 공기, 강한 바람, 자동 모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모컨의 경우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또 이 휴대폰은 잃어버릴 일이 없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이 가습기 청정기를 작동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어플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AI 모드를 이용해 가면서 휴대폰이랑 연동을 해서 두 가지를 하나의 기계로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디자인도 지금 한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하셔서 후기를 올려주셨는데요, 후기를 보더라도 사무실 그리고 집 어디 할 것 없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는 가습기랑 공기청정기를 따로 두 개를 사버렸는데, 진작 알았었더라면 저도 이 제품을 분명히 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날씨도 많이 춥고 그리고 건조해서 가습기랑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자, 옆에 있는 제품은 청정 히터 제품입니다. 왼쪽에 좀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이 공기청정기와 가습기가 하나로 합쳐진 모델이었다면, 여기 옆에 있는 요 조금 작은 녀석은 팬 히터와 공기청정기가 하나로 합쳐진 모델인데요, 요 제품도 기본 원리는 가습기와 공기청정기가 합쳐진 모델과 동일하고요. 공기청정기가 달려 있으면서 라운드진 요쪽을 통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하는 원리거든요. 요 모델의 경우 지금 희망 온도를 30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쪽이 지금 나오는 게 12도가 현재 제가 있는 사무실의 온도고요. 희망 온도를 설정하면 여기에서 지금 뜨거운 바람을 불어내줘서 실내 온도가 올라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지금 같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바람의 세기는 1단, 2단, 3단, 4단,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였고요. 그리고 이 제품 또한 리모컨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모든 조작이 다 가능하였고요. 지금 이 히터가 달려있는 제품의 경우 최대 소비 전력이 2000W였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전기로도 충분히 사용한 스펙이었고요. 이 지금 팬 히터, 온풍기의 베이스를 둔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이 온풍기로 사용하였을 때 희망 온도를 설정하고 주변이 따뜻해져서 희망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멈추었다가 다시 또 주변 온도가 희망 온도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작동이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히터이다 보니까 넘어졌을 때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을 시켜주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러 코드를 띄워주면서요. 지금 두 제품 모두 다 금액은 20만원 중반선에 가 있고요. ES라는 전동공구 브랜드에서 이번에는 공구를 넘어서서 일반 생활 가전까지 위고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도전을 해본다라는 게 정말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이제껏 몇십 년간 전동공구를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기술력으로 앞으로 생활 가전 시장에서도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리고 AS의 경우에는 1년 동안 무상 AS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AS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궁금하시거나 사용방법, 조작방법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곳으로 연락을 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요즘과 같이 춥고 건조한 날씨에 위고 브랜드의 올인원 펜타워 청정가습기 청정히터로 공기의 질과 습도 그리고 따뜻함까지 함께 누려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희 영상을 또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요 두 가지 제품을 각 한 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요.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내가 사용해보고자 하는 제품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항상 좋은 영상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꾹꾹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